선미 몇 장 갖고 계세요? 없어요. 직원분이 지금 몇 명 정도? 제가 50명 정도. 저희가 아이토큰 설계를 할 때 처음에 가장 집중했던 게 오프라인의 접점이었어요. 선미아를 가운데 놓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교두보가 되겠다라는 저희 포부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페이버 토큰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마이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닝의 속도보다 사업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네. 이 모든 생태계는 이 고민과 문제가 동질의 문제일 거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 고민과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파트너십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 오늘 선미아가 지금 사무실도 큰 데로 옮기고 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 선미아 이 30장 이 고래 홀더로서 한번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리 오너라, 30장 홀더가 왔느리나. 아, 장난 아니야. 대박. 대박입니다. 아, 보이시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지금 여기에 이소 작가님이 오셔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최초 공개.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말로만 듣던, 대화방에서만 뵙던 이소 작가님을 여기서 뵙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입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 거예요? 이제 다른 파츠 작업하고 있는데 의상이 필요해서 의상 작업을 따로 하고 있어요. 되게 이 화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매니아적인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서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내가 만든 선미가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게.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돌발 질문 하나. 선미 몇 장 갖고 계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주신다고. 방송을 보고 계신 회장님, 꼭 우리 이소 작가님께 꼭 하나 얼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버피 시청자 그리고 우리 선미 홀더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파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표님 보이신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일하시느라 바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버피 코인덕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두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굳이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클레이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프로젝트의 두 대표님들이셔서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AMA라는 걸 최초로 두 번 이렇게 짧은 시간에 했는데, 그 AMA 때 전달하지 못했던 비하인드라든지 또 저희 의도와는 좀 다르게 전달됐던 부분도 있고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원래 자체적으로 리뷰 영상을 찍어서 홀더들한테 놔두면은 리뷰 영상이 계속 돌아다닐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는데 플렉스 영상을 보는 순간 38, 31 이왕이면 저희 홀더이자 관심이 많은 제 3의 시각에서 저희 MA를 본 얘기도 좀 듣고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감히 감사합니다. 신규 오피스로 이렇게 초대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잘 지었어요. 지금 이게 새로 이사하신 그 오피스이신 거잖아요. 공사도 덜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온 지 3일 됐습니다. 되게 어수선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아직 직원분이 지금 몇 명 정도? 제가 50명 정도. 와, 이게 네. 진짜 다 선미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고 마켓플레이스고 이제 선미야 이런 이제 축으로 디피닉스까지 내가 지금 이제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AMA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진행하시고 하시느라고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밸런스의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네. 들고 그런 평가를 제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두 번째 날은 마지막에 좀 순서도 많이 바뀌고 그 내용도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전달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의도나 성격에 맞지 않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AMA 1부 때는 사실 많은 질문이 없었거든요. 잘 정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2부 때는 저희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의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풀고 싶은 것도 있고. 저는 그 2부 AMA 때 좀 아쉬웠던 게, 이게 굳이 1부랑 분리가 돼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너무 프로젝트에 좀 병렬적으로 소개가 됐던 게 아닌가. 협업되는 프로젝트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어떤 가지는 의미가 있을 건데 이거를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홀더들도 이게 받아들이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부 때 이게 가장 화제였죠. 미아 포인트랑 페이버 코인. 네. 이 두 개 등장이 아주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왜 지금 두 개로 나눠진 건지 이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AMA 때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블록체인 사업을 좀 오래 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인이라는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오랜 시간 나왔는데 실제 사용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잘 없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 기술적으로 아직 난이도가 두세 개의 융합을 하는 데에는 시간과 여러 법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서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해도 오프라인의 접점을 빨리 만드는 데는 또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하나가 있었고, 오히려 온라인 생태계에서 이 소각처를 만드는 거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낮아요. 어떤 브리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메타로 소각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아이 토큰 설계를 할 때 처음에 가장 집중했던 게 오프라인의 접점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선미화를 가운데 놓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교두보가 되겠다라는 저희 포부가 있어가지고,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원화 시절에 원화를 충전해서 어떤 서비스의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전환해서 다 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아프리카 TV 보시면 별풍선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고안해낸 어떤 형태는 아니고 더블 어떤 그 이코노믹스 시스템들을 가져가서 어느 한편으로는 개발이 용이해져서 빠르게 접점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토큰을 오프라인에 좀 빨리 적용하고 싶어서 블록체인이 아닌 포인트라는 시스템을 하나 넣은 게 되게 큰 포부가 있고, 그 다음 진짜 재미난 게 저희가 이거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결국 미아 포인트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NFT라는 거는 저희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대주주도 계시지만 이 커뮤니티의 힘에 의해서 커지는 건데, 이 미아 포인트의 가치가 처음에는 페이버 토큰과 페어에서 가겠지만 저희가 힘이 세지면 어떨 때에는 이 미아 포인트로 연결하는 어떤 회사가 저희에게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1의 가치가 1.5가 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코노믹스가 동작을 하더라고요. 포인트만으로도 이 커뮤니티의 힘을 좀 많이 받는 거를 저희는 미아 포인트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이 페이버 토큰은 커뮤니티의 힘만으로 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에서 이 토큰이라는 건 상장 이슈, 그다음 활용처, 그 다음에 토크노믹스, 그 다음 인플레, 디플레,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기축이 다른 영향에 의해서 좀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만들면서 느꼈던 부분에 이어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정말 센세이션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이슈도 살짝 피하면서 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상호 보완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코인의 변동성이나 어려운 점 때문에 오프라인 접점에 연결을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아무래도 그 AMA 때 화제가 됐던 게 스마일페이였거든요. 스마일페이 연결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스마일페이로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갑자기 우와 하면서 그 아시죠? 그 바닷가 쭉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나뵙는 기업들 중에서 이 산업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의 100이면 100입니다. 그게 뭔데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관심은 다 이만큼 나와 계세요, 마음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미지에 대한 손상 아니면 법적으로의 책임 이런 이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완해낼 만한 시스템을 이제 제안을 드린 셈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피포인트 컬처 캐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생태계에 엮여서 시장에 진입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도 떨어지니까 많이들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스마일페이도 그런 형태로 이제 논의가 좀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고요. 대표님이 굉장히 뭐 고생하시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뭐 어려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하는데 스마일페이 내가 대표인데 이 포인트를 갖고 와서 그거 좀 바꿔주세요 하면은 뭐지 싶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 오프라인 산업은 메타버스나 이쪽 영앤리치나 MZ가 있는 곳으로 확장을 다 꿰어야 돼요. 여기 이 교차점은 언젠가는 마련되고 제도권이 준비됐을 때 이제 교차점이 폭발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신이 좀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웠지만 이 대표님과 제가 같이 대안서를 직접 만들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한 이제 설득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선미화를 들여다보시게 되고, 저희의 장점이 또 하나가 저희도 상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에 대한 말에 대한 신뢰감들이 좀 생기면서, 사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남아있죠. 완전 자동화에서 연결되기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좋은 정도가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신뢰를 보내주신 담당자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사가 이 정도를 치고 나가니까 저희가 요새 되게 많은 대표님들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따라가는 것조차도 좀 버거워하세요. 엄청난 족적을 지금
그 밟고 계시다라는 거. 지금 이 스마일페이가 또 PFP로 또 나오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네, 스마일페이가 이제 시장에 그냥 단순하게 저희랑 일방적인 제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스마일페이의 담당자분들이랑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NFT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셨고 민팅으로 진행하게 되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페이백되는 재밌는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성격이고요. 선미아 클럽이랑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같이 진행되는 이제 이런 혜택도 만들 예정이고 생각보다는 꽤 가치 있고 재미있는 모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PFP 모델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AMA 때 1부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했던 게 아까 더블 토크노믹스와 페이브 얼라이언스였어요. 사실 저희는 생태계를 누군가들과 함께하는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페이버 토큰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봉착한 게 유니버스가 만 개에서 홀더가 한 2, 3천 명인데 너무 작더라고요. 이코노미가. 토큰 하나를 견딜 만큼의 이코노믹스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마이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NFT 네. 시장은 네. 그 마이닝의 속도보다 사업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네. 이 모든 생태계는 이 고민과 문제가 동질의 문제일 거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 고민과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파트너십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게 큰 저희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세계관 확장도 중요한 하나의 테마고 그 다음에 저희의 세계관과 연결 접점에서 확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모으자가 이제 저희의 하나의 큰 줄기고 그때 AMA 때 발표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저희 세계관과 연결 접점을 가진 프로젝트였어요. 사실은 1부는 토크노믹스에 대해 설명하고 페이버 얼라이언스라는 관점에서 2부에 이제 어떤 이 형업점을 말하려는 연결접점이 이제 저희의 목표인데 저희가 세계관도 설명하고 이 세계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설명을 완벽하게 하는 게 쉽지는 이제 않았던 부분이 이제 가장 아쉬웠던 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선미아가 결국은 많은 세계를 끌어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세계를 선미아 하나만의 아이디어로는 많은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상 못했던 기대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안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끌어들이는 다오 얼라이언스 같은 각자가 네. 각자의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어딘가는 페이버 토큰으로 다 써야 되니까 소각처가 네. 두 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다오의 구성원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기업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얼라이언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스마일페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프라인 접점에서 일단 네. 생태계를 하나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것과 같이 네. 다 연결 접점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오프라인 어벤져스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네요. 그게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뭐 화이트 리스트를 드립니다는 네. 아주 부수적인 거고요. 아, 선미 홀더이자 이 홀더이자 이 홀더가 융합됐을 때 훨씬 더 큰 혜택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려운 건 주로 다 넘기시네요. 제가 전달을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책임을 지고 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AMA 때 소개드렸던 파트너마다 보면은 약간의 연결 접점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진 파트너십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스마일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 토큰이나 이런 쪽의 연결 접점을 오롤리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 페이버라는 토큰의 확장성을 두 배 이상으로 키워보자. 비브와 딩고 같은 경우는 선미아가 실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팀 물량을 소수로 남겨놓고 모두에게 민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해보고 싶었던 게 이 선미아 프로젝트의 기관 투자자들 홀더를 만드는 거였어요.